네, 보신 것처럼 자사고 폐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 측은 대책 없는 폐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면에 자사고 운영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는 자사고 운영 탓에 입시 경쟁이 과열됐다는 일부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오히려 고교 다양화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는 것, 대책 없는 폐지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대책 없는 폐지 정책, 대책 마련 우선이다. 자사고 학교장 측도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논리로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말 글로벌 경쟁률 같은 창의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야 하는데 그거를 다시 평준화로 종합방 교육을 해서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사고 운영의 폐해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지난 22일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에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외고 자사고 도입이 교육 다양화를 위한 시도에서 출발한 건 맞지만 지금은 일부 계층만이 진학할 수 있는 특권 학교로 변질됐다고 밝혔습니다. 학벌을 조장하는 특정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오히려 획일화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국영수가 더 강화돼.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28일 외고 자사고 네 곳의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